생명이 있다. 생명은 기본 여건만 맞춰주면 생명은 우리가 풍성하게 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자, 우리가 기본 여건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생명을 받게 되는 그 기본 여건. 자, 일단 콩이 하나 있다. 자, 여기 콩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여기 씨눈입니다. 씨눈만 떼버리면 콩은 콩으로서 역할을 못합니다. 네. 계란이 있고 이 계란에 노른자가 있습니다. 노른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씨눈이에요. 그러면 저 씨눈이 없으면 병아리가 안 돼요. 이제 씨눈이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세포가 있습니다. 세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자, 이게 세포라면 세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세포핵. 왜? 세포핵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유전자 없으면 세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병이 나도 유전자에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2만여 가지나 되는 유전자들 중에 어느 유전자에 문제가 생겼냐에 따라서 병 종류가 다를 뿐이에요. 유전자가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 콩이 있으면 이 씨눈은 뭐예요? 저게 유전자예요. 계란이 있으면 그 노른자에 씨눈이 있어. 그게 뭐라고요? 유전자예요. 자, 계란 노른자 위에 있는 유전자는 뭐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병아리 만드는 프로그램. 그래서 계란 노른자를 떼서 탁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아, 계란 심장 만드는 유전자, 계란 뇌 만드는 유전자, 계란, 병아리 간 만드는 유전자, 유전자들이 탁 모여있어. 그래서 그 유전자들이 활동을 시작해서 심장도 만들고, 못의 혈관도 만들고, 간도 만들고, 병아리 폐도 만들고. 그래서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그 유전자가 있어야 병아리가 돼요. 콩 씨눈은 그것도 유전자인데, 그 뭐 하는 유전자예요? 콩나무 만드는 유전자예요. 콩나무. 그래서 자, 뿌리 만드는 유전자도 있고, 여기에 그다음에 여기서 떡잎 만드는 유전자도 있고, 그다음에 줄기를 올리는 유전자도 있어요. 자, 벌써 여기서 몇 가지 유전자가 나왔죠? 한 가지, 두 가지, 세 종류의 유전자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유전자가 있을까요? 가지 뻗는 유전자가 있어요. 네 번째 유전자. 그 다음에 가지에서 뭐를 만들어야 돼? 네, 잎사귀를 만들어요. 다섯 번째 유전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유전자가 있어요, 여기에? 네, 꽃 피는 유전자가 있어, 꽃.
여섯 번째. 꽃 피고 나면 뭐 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에. 여기 일곱 번째 유전자.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 유전자들이 탁 준비되어 있어. 준비만 되어 있지 활동은 안 해요. 왜? 생명이 안 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콩 하나를 씨는 속에 이 콩 하나를 가지고 그 목적이 있어. 콩 하나를 가지고 콩나물을 한 그루 멋있게 만들어서 콩 한 알이 수백 수천 알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콩 하나를 번식시키자. 그래서 사람들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동물들도 뭐예요? 먹을 수 있도록 하죠. 그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알고 보면 무엇이다? 유전자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동물들에게, 소도 먹여서 영양을 공급해서, 소도 새끼 낳고, 농사 짓는 거 도와주고, 다 목표가 있어. 그 전,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이 전체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시는 분. 그게 생명의 하나. 그래서 결국 운영할 때 뭐를 불어넣어 줘야 돼요? 생기. 그 사랑을 주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뜻대로 계획하신 목표를 수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물, 식물,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어. 그럼 하나님 왜 저 코로나 이런 거 뭐 에이즈 만들었냐? 그거는 하나님이 병 걸리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 계획대로 안 살면 이게 삐끄러져. 그래서 부작용이 생기는 거지. 자,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유전자가 있고, 프로그램이 있어. 유전자가 있고, 그렇죠. 이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생명을 받아서 작동을 시작하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프로그램.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비도 만들고 벌도 만들고 다 해서 이 지구는 뭐야? 완벽하게 착착 돌아가는데, 인간이 자꾸 우리들의 욕심을 내가지고, 이 생태계 균형을 깨요, 안 깨요? 환경을 자꾸 파괴하고, 예? 그래서 기후도 엉망이 되고, 예? 이래서 지금 망해가는 중이야. 그래서 이제 성경은 뭘 가르치냐면, 인간이 그 욕심, 뭘 가지고 다 망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욕심 없는 우리들을 욕심 없는 인간으로 다시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이 지구도 다 뭐예요? 이게 완전히 엉망이 됐으니까 성경을 보면 이 지구도 새로운 지구로
만들어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렇게 되면 이제는 죽거나 망하지 않는 인간이 되고, 그런 인간은 뭐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인간이 되고, 지구도 영원히 망하지 않는 지구로 내가 만들어 줄 것을 약속한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뭐게?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네가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구원해 주지. 이런 명령이 아니에요. 자, 성경이 약속이라는 것은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성경책을 우리는 약속책이라고 불러요. 구약, 신약, 그 약자가 뭔데? 약속 약자예요. 옛날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약속.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한 약속, 신약. 이렇게 돼요. 옛날 약속, 새 약속. 약속이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를 명령으로 오해하는 거죠. 여러분, 약속이다. 그럼 박수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야지. 네. 명령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박수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아, 움츠렸다는 거죠. 이렇게 거꾸로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왜 그래요? 성경은 우리 생각하고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성경에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 못하는 얘기가 있어요. 포도원에 일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포도원 주인이 일찍 나가가지고 일찍 일꾼들을 약속했다. 하루 임금이 뭐예요? 한 데나리온이다. 하루 임금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고 데리고 왔다. 그래서 일하고. 그 일꾼이 더 필요하죠. 그 점심 때 또 주인이 나가서 또 데리고 왔다. 그래도 더 필요하죠. 그 오후 3시쯤 또 데리고 왔다.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얼마다? 그러면 일한 시간에 따라서 임금을 주는 것이 정당하죠. 그렇죠? 정당해요. 우리에게는 그게 정당해요, 안 해요? 정당해요. 하나님의 정당은 뭔지 아세요? 다 같이 주는 거예요. 말 돼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가 없는 사랑이다? 차별이 없는 사람. 이런 엄청난, 우리하고는 얘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스트레스 받게 돼 있고, 죽게 돼 있어. 그러나, 너 한 시간 일했냐? 두 시간 일했냐? 상관없어. 내가 하루치 줘.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라, 이거야. 그래야만 그런 정당성을 정당하다고 볼 때 드디어 너희들은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진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생명을 중심으로 얘기하자는 거죠. 우리들의 정당은 생명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뭐 중심으로 해요? 돈 중심.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그래가지고, 뭐, 이제 스트레스 받습니다. 예. 누가 제일 스트레스 받게?
아침 일찍 온 친구들이, 어이, 그, 하나님 뭐라 그래요? 보동은 주인이. 아니, 하루치 한 데나리온을 그랬잖아. 그래서 좀,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매 일찍부터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나, 맨 꽁지로 믿은 사람이나, 대가는 다 같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정이에요. 하나님의 공정은 차별하지 않는 것이 공정이야. 우린 자꾸 돈 가지고 계산을 하려고 그래. 그렇죠. 이래서 이제 성경이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들은. 그래서 성경을, 왜? 우리는 뭐, 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천국에 가도,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은 높은 사람이 되고, 뭐, 이렇게 가르쳐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 천국 가봐야, 어디하고 꼭 같은 곳이요? 여기하고 같은 곳이니까, 여전히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뭐예요? 나중되리라. 이 말은, 누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진짜로 깨닫느냐? 누가 참 포도원 주인이 정말 좋은 분이구나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깨닫게? 맨 나중에 온 사람이, 와, 나중에도 이렇게 주신다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일 먼저 깨닫는다. 맞죠? 박수. 그러니까 이제, 암 걸려서 온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나중 온 사람이야. 일찌감치 좀 잘 믿어가지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래도, 그래서, 안, 됐지. 예.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예. 착한 사람이 착하다고 칭찬 듣는 거 하고, 하나도 안 찾겠던 사람을 하나님은 뭐예요? 그래, 네가 나를 믿느냐? 그래, 너는 정말 착하다. 아, 저는 안 착한데요. 나에게는 네가 착해. 그럴 때 깜짝 놀라는 거지. 성경이란 그런 얘기예요. 근데 성경을 이 세상 얘기, 이에 맞춰서 해석을 하니까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일 나중 온 사람들이, 와, 어떻게 제가 어떻게 한 데나리온 하루치를 받습니까? 도도원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때, 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착하던 사람을 착하다고 칭찬해봐야, 어떻게 생각해요? 저 착하잖아요. 뭘 그런 사람은 하나님 모른다는 거지. 교회 아무리 댕겨도 모른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감사하단 말은 뭐 입으로만 하고.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차고 넘치니라. 거꾸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병 들어가지고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죽고 이러고 있는데 뉴스타트를 통해서 아 생기란 게 있고 이거는 죽은 것도 뭐요? 살는 거네. 와 그럼 나도 뭐요? 낫겠네. 그런 사람.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댕기던 안식일 교회라는 교회에 댕기시는 분인데, 안식일 교회는 어떤 교리가 있냐고 하면은 조사심판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조사심판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완벽하게 성품이 그 품성이 하나님과 같은 품성으로 변했고 과연 일생 동안 지은 죄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하나님이 조사한다. 그래가지고 성품이 완전히 변했고 지은 모든 죄를 완 하나도 안 빼고 다 회개를 했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면 그제서야 뭐예요?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 라는 그런 조사심판 교리가 있어요. 제가 안식일교에 딱 들어가서 조사심판 교리가 있대. 예. 네. 그래서, 조사심판 교리가 뭔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가 방금 설명한 이대로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이분들이 조사심판이라는 것을 오해했구나. 그래서 잘못 알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저는, 그 조사심판 교리를, 어떻게 가르쳤냐면, 아주, 여러분, 그러니까 조사심판 교리는 뭐하고 같은 거예요? 제일 일찍 온 놈은 어떻게? 많이 주고 맨 나중에 온 놈은 그 천국을 갈 수 뭐예요? 없다는 교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완벽하게 다 이루어냈는지, 하나님 말 잘 듣고, 다 회개 잘 하고, 그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 사고방식이, 그런, 이 세상의 사고방식이야. 근데 어떤 분이 있었냐면, 하루는, 벌써 5년이 다 돼 가는 거군요. 어떤 분이 있었냐면, 그, 육종이라는 암에 걸린 분이 있었어요. 육종암이라는 것은, 아직도, 육종암은, 뭐, 담도암, 뭐, 이게, 소위, 현대의학에서는 좋은 암, 뭐, 순한 암, 악한 암, 이렇게, 있어요. 그 악한 암이란 말은 무슨 뭐예요? 아무리 치료해도 뭐예요? 차도가 없는.
그런 악한함. 그 악한함 중에 제일 악한함이 육종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악한함이, 탐도함. 그 다음에 악한함이 죄장함. 아이고, 나는 악한함이구나. 그렇게 절망하실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암이 같은 암이라도, 여러분이 무슨 암에 걸렸든지, 같은 암이라도, 순한 암에 걸린 사람이 있고, 악한 암. 유방암도 악한 유방암이 있어요. 그것도 사람에 따라서 또 달라요. 아시겠죠? 뭐, 위암이 아무리 순하다 그러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악한 위암. 순하고, 암이 악하고 순하고가 뭘로 결정되겠습니까? 암 자체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암과 뭐는? T세포. 면역세포는 항상 뭐를 이루고 있다? 균형을 이루고. 그래서, 면역세포, T세포가 강해지면 암은 약해져요. 이 T세포가 떨어지면, 약해지면, 암은 어떻게? 세져요. 그래서 암은 면역세포의 눈치를 보고 활동을 해요. 그래서 독한 암, 악한 암이란 말은 암이 활발한 암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암이 활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내 면역력이 낮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암은 순하고 악하고가 항상 변해. 무엇에 따라서 변해? 면역세포와 상대적으로 변한다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자꾸, 이제, 아우, 저보고는 악한 암이라 그럽디다. 그래서 전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이런 말도 있어. 젊은 나이에 암에 걸리면 다 뭐예요? 무슨 암이든지 다 악하다. 그럼 암 자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젊은 나이에는 면역력이 약해진다는 것이, 여러분, 나이가 든 사람보다 젊은 사람들이 면역력이 강해요, 안 강해요? 강해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옛날에는 암이 다 노인병인 줄 알았어요. 이제는 막 젊은 사람도 막 걸리잖아. 근데 왜 그러냐면, 젊은 사람들의 본래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암이 잘 안 걸려. 근데 젊은 사람이 암 걸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젊은데도 불구하고 면역력이 뭐예요?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다는 얘기예요. 너무 기가 막히고. 그래서 여러분, 항상 희망을 가져야지. 여러분, 내가 낫겠나. 또는 우리 남편이 과연 나을 수 있을까? 이래서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 뉴스타트 배워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걸 확 바꿔야 돼. 내 생각에 따라서 내가 스스로 생기를 내가 너무 막으면 면역력이 너무 떨어지면 순하던 암도 어떻게 될까? 악하게 돼. 아무리 악하던 암도 어떻게? 뉴스타트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 내면의 환경이 향상이 되면 유전자 켜져요, 안 켜져? 켜져서. 그래서 내 T세포가 강해지면 암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약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T세포가 더 강해지면 어떻게? T세포가 암세포를 죽여버려.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암세포가 T세포 보고 뭐라 그래요? 죽여주세요. 그래서 암은 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의학은 생기 이런 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약에 잘 듣는 암인가 아닌가만 보고 악한 암, 순한 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뉴스타트에 오면 뭐 육종암이든 담도암이든 췌장암이든 순환 뭐 유방암이든 다 뭐요? T세포 앞에서는 평등해요. 아시겠죠? 박수. 네. 우리 T세포 안에서 이 빨간색 유전자가 생산하는 그 하나님이 디자인한 자연 항암 물질 앞에서는 악한 놈이고 순한 놈이고 다 뭐요? 평등하다니까. 일찍 온 놈이나 맨 나중에 온 놈이나 다 평등하다니까. 그래서 인간 차원에서 뭐, 아, 이 암은 악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생각은 이겁니다. 너희들은 다 악해. 그러니까 더 악한 거하고 덜 악한 거하고 그게 50보 뭐요? 100보야. 내 앞에서는 너희들은 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야. 내가 뭘 차별을 하겠냐? 응? 그래서 더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은 나는 더 뭐요? 도와줘야 되지 않냐? 하나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어느 쪽이 좋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면 사단이라는 존재가 나와요. 사단은 뭐냐? 그런 거는 틀렸다. 차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온 세상은 누구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사단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사단 생각을 받아서 차별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막, 뭐, 밑에 사람은 뭐, 또, 가난한 사람은 부자들을 뭐예요? 이제 미워하고, 부자들은 뭐예요? 돈 없는 사람들을 제일 무능하고 멸시하고, 이런 차별적인 사고를 하게 됐단 말이야, 우리도. 그러니까 뭐예요? 평화로워요, 시끄러워요. 예, 시끄럽고 복잡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속에도 이 차별이 점점 없어져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내가 말하는 성경 말씀 속에는 무조건적 사랑의 원칙이 들어있다.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은 차별 없이 주는 사랑이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더 깊이 이해해서 무조건적 사랑이 너희 마음 속에 잘 스며들면 너희 마음에도 점점 뭐예요? 차별이 없이 되고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그럴 때 알파파가 된다. 그러면 유전자가 회복된다. 이제 이런 놀라운 땅의 원칙이 아니라 어디의 원칙? 하늘의 원칙을 받아들이자. 그것이 그래서 그 하늘의 원칙을 성경은 진리라고 하는 거죠. 조건적이고 차별이 있고 그러니까 들어보면 그럴듯해도 그래서 뭐 재판을 하면 뭐예요? 죄가 중하다 그러면 뭐 무기징역이고 더 중하다 그러면 뭐예요?
그건 사형이고, 뭐, 그렇게 중하진 않다. 그러면 뭐, 5년이고, 뭐. 하나님은, 그거 다 똑같다, 이 말이야, 똑같다. 걔네들 다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 그러면, 요것들이 어떻게, 와,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그게 십자가의 강도 얘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성경은 모든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다? 약속이다. 약속은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으면, 내가 믿어야 된다는 말은 뭘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약속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어. 우리는 믿음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회 열심히 나가고, 착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러면 천국 간대. 나는 그거를 믿어. 그거는 명령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명령은 믿는 게 아닙니다. 명령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복종. 그래서 복종하면서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다, 여러분 이 사고가, 사고의 방식이 착 전환이 와야 돼. 예. 예. 그거를 어떻게 그 얘기가 예? 다윗이 돌로 그렇죠? 돌팔매로 해서 그 거대한 뭐예요? 누구? 골리앗의 뭐를 깼다? 탁 사고 방식을 깼다는 거예요. 그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진리가 뭐예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됐어. 자, 이제 그 정도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뭐예요? 아, 그렇구나. 아, 할 때 뭐가 와? 예? 네? 아, 생기가 오는 거예요. 생기가 오면 촤악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기를 받으면 우리들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계획하신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기가 와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어. 아, 그래서 단콩 알 한 알로 뭐예요? 콩이 수백 수천 알이 되는 멋진 콩나무가 나타나서 우리 사람도 먹고 소도 먹고 새들도 먹고 다 이렇게 되도록. 그리고 또 뭐예요? 다른 식물들이 땅에 있는 질소를 다 가져갔으니까 하나님은 또 콩나무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 땅에다가 또 질소를, 예.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쫙 모아가지고 땅에다가 탁 뿌리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병 들었는데 그거 하나 고칠 계획을 안 세워놨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다 돼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뭐예요? 흔에 빠진 그 잡초들을 봐라.
걔네들도 다 하나님이 키우고 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 사람을, 사람에 대하여 관심이 없겠느냐? 응? 그 새 한 마리도, 잡초 한 포기도 하나님 알아서 다 생기를 줘서 살아있게 하고. 응? 그런데. 근데 걔네들은, 여러분, 걔네들은 생기를 하나님이 주는 대로 다 받습니다. 우리는 왜 못 받을까요? 안 믿어. 근데 걔네들은, 여러분, 걔네들은 왜 다 받아요, 생기라? 우리는 안 믿어서 못 받지만, 걔네들은 뭐요? 안 믿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 사람은 이렇게 설명을 해도, 글쎄, 될까? 그런데 얘네들은 설명을 해도 알아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 반대하고 뭐 찬성하고 이런 게 있어 없어? 그런 거 없으면 주는 대로 받아요. 그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를 줬기 때문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제발 우리 땅의 생각으로, 땅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 말씀들, 아니 그런 법이 어딨어? 맨 나중에 온 놈은 한 시간 했으면 한 시간 분만 줘야지. 그게 우리들의 사고. 우리에게 정당한 것, 우리에게 공의로운 것은 하나님께 공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의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와 같다고 생각해요. 그걸 하나님은 모두 다 사랑한다고. 아, 나쁜 놈 벌줘야죠. 그럼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이래서 이런다고. 하나님의 정의, 공의나 정의나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와 우리들의 정의가 뭐예요? 다르다.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막 큰 콩나무가 되는데, 이 콩 안에 들어있는 요 하늘 안에 들어있는, 물질, 영양소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뿌리를 뻗어야죠. 그렇죠. 계란은 뿌리를 안 뽑습니다. 왜 그래요? 그건 계란 한 개 안에 다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어. 그러나 이 콩은 식물은 이 씨 하나 안에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 뭐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계란은 여러분 뭐까지 준비되어 있는지 아세요? 참 이거 보면 와 계란 비슷하게 됐네. 노른자의 신호. 자, 요게 이제 병아리가 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요거 뭐예요? 요거 공기주머니예요. 공기주머니. 저 공기는 뭐 하려고 있어요? 공기주머니는. 병아리가 딱 되면, 이제, 어느 시점에 가서 병아리가 뭐 해야 돼? 숨을 쉬어야 돼요. 그 적당한 양만큼의 공기가 딱 들어있어. 저 공기 다 마시고 나면, 이제 무슨 힘이 생기냐면은, 계란 껍질을 깰 수 있을 만큼 강해져요.
그럼 저 공기 다 마시고 나서 콕콕 찍으면 공기 주머니 없어도 숨 쉴 수 있어. 요렇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렇게까지 해놓은 하나님이 여러분 병 하나 못 고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못 믿는 안 믿는 사람인가가 나타나요. 우린 우리 사고 방식에 꽉 그냥 틀에 뭐예요? 꽉 갇혀가지고 이걸 벗어날 수가 그래서 성령이 와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가 이거를 깨닫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그 깨달음 새로운 깨달음 아 맞아 일찍 온 놈이나 늦게 온 놈이나 뭐요 차별 없이 사랑해 주는 준다는 말 그것은 죽을지 뭐 살인죄를 지은 놈이나 뭐요 길 가는 이쁜 처녀를 보고 이쁘다 뽀뽀라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죄나 뭐요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새롭게 다시 무엇으로 재창조하신다 새로운 피조물. 착해진 이상구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피조물 그럼 뭐예요? 사람이란 말 아닙니다. 사람보다 지금 흙으로 만든 사람이니까 새로운 피조물. 그건 새로운 인간이라고 그러지 않고 새로운 뭐예요? 피조물.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부활할 때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 그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시비를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천국에서 부활한다면 그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법에, 모세의 법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장남이 결혼을 했다. 그런데 이 장남이, 이 첫째 아들이 아기도 낳기 전에, 이제 죽어버렸다. 그러면 그 둘째 아들이 뭐예요? 씨를 만들어야 돼. 그 둘째 아들이 형수하고 결혼하게 되겠어. 그런데 둘째도 죽어버렸다. 그럼 셋째. 그래서 아들이 일곱이 있었는데, 예. 네. 그래서 일곱 아들이 다 죽어버렸다. 그러면, 그런데 가서 다 부활했다. 그러면 그 본래 형수는 누구하고 살아야 됩니까? 이런, 사고방식이 어디의 사고방식이에요? 이 세상의 사고방식 그대로 천국에 옮겨가지고 예수님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고 그런 거 없다. 천국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좀 새로운 인간이 아니고 새로운 인간이라면 시집가고 장가 가겠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자,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자,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뭐요? 죽을 수도 없는데 그 이유는 그들 부활하면 뭐와 동등이요? 천사와 동등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런 몸은 뭐예요? 그래서 천사가 지대. 즉, 예수님처럼, 예수님 부활하고 나면 뭐처럼 돼버려요. 천사처럼 돼요. 그래가지고, 제자들한테 갑자기 탁 나타나. 그렇죠? 그래서, 물고기, 구운 거, 점초, 네, 좀 먹고 싶다. 그래서 먹고. 그리고는 성령을 받으라. 그럼 슉! 없어지고. 그게 이제 천사처럼 돼. 그거는 천사처럼 됐다는 말은 무엇과 무엇을 초월한 존재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우리 이 세상은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살고 있는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네. 여러분, 사랑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외손자, 우리 할머니한테 첫째 외손자 상국가 지금 80이 다 됐는데, 5월달 되면 80이에요. 만 80. 이제는 앞으로는 만만 사용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만만 사용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만 80이 딱 되는데, 이 80난 외손자가 돌아가신, 60년 전에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나에게 해준 사랑을 지금 다시 생각하면 유전자 켜줘요, 안 켜줘요? 켜줘요. 왜? 사랑은 영적 에너지이기 때문에. 영적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작용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온 하나님의 나라에는 시간과 공간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딴 세상이에요. 그래서 물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시간과 공간을 의식하는 물리학을 뉴턴 물리학이라고 그래요. 이제 뉴턴 시대는 지나가 버렸어. 요즘 물리학은 뭐예요? 양자 역학이에요. 양자 물리학. 이거는 시간과 공간도 없어.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딨어. 그랬는데, 이제 양자 역학이 다 정리가 돼가지고, 그것이다. 그런 상황이 있다. 양자 역학은, 이제 우리가 보는 건 아주 거시적. 양자 역학은 원자 핵이 있다. 전자가 있다.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그거를 물리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그 동네에는 시간과 공간이 없어.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본래 천국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시간과 공간이 제약이 전혀 없는 그런 곳에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를 어떻게 해줘서 천사처럼, 천사와 동등하게 새롭게 창조해서 그런 천국에서 시간과 시간 제약이 없이 산다는 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암 안 낫고 죽는 게 더 좋아요. 진짜로.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삶에 너무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래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더 좋다. 그렇지만, 왜? 지금 이 세상에 남아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안 힘들어? 고생 바가지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 세상에서
그런 세상에서 전도를 한다. 이러한 진리를 가르친다는 것이. 그 사도바는 맨날 얻어맞잖아요. 몽둥이로 얻어맞고 돌로. 그래서 그 가는 데마다 고발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러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사도바울이에요. 그래서 막 너무 힘들다. 딱 죽으면 뭐요? 천국이니까 죽는 게 더 좋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겠다. 왜?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진리를 전하고 정말 새로운 인간으로 변해서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한 사람이라도 만들고 가야지.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생각이 점점 마음속에서 정리가 딱 되면요. 뭐 죽으려면 뭐요? 죽지 뭐. 그게 죽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창조가 된다니까. 세상에.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자, 기본 여건, 이 생명이 와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루게 하는 기본 여건. 기본 여건. 자, 기본 여건은 첫째, 요거 하나 가지고는 이 뿌리하고 떡잎하고 줄기 조금 올릴 수밖에 없어. 그러면 다 소진이 돼. 그러니까 뿌리를 내려 가지고 이 흙으로부터 여러 좋은 영양소들을 자꾸 흡수해서 올려야만 콩나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영양소가 필요하다. 영양. 그래서 영양을 미국말로 뉴트리션이라고 합니다. 뉴트리션. 뉴트리션. 그래서 N. 뉴트리션. 그래서 N만 씁시다. 자, 영양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흙에 심어야 돼, 콩을. 그러면, 이제, 뭐가, 심어만 놓으면 안 돼. 뭐 반드시 물을 줘야 돼. 그렇죠? 물이 필요해. 물. 물은 water. 그러나 영양하고 물만 있으면 안 돼요. 또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햇빛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화분에다가 콩을 심어가지고 물 주고 벽장 안에, 깜깜한 벽장 안에 넣어놓으면 어떻게 되게? 썩어버려요. 왜 썩어요? 햇빛이 없으니까 썩는다는 말은 맞는데, 100점짜리 대답은 아니에요. 햇볕이 없어서 썩는 게 아니라 생명이 안 와서 썩어요. 생명이 안 오면 계속 죽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어 있으니까 썩지.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햇볕이 필요해. 햇볕. 햇볕은 sunlight, S. 자, 그래서 햇볕을 쬐줘야 돼. 그래서 우리도 이 날씨 좋은 날 해를 좀 봐야 돼. 와, 햇볕을 보면 조건반사가 일어납니다. 와, 날씨가 너무 좋다. 유전자 켜지게 안 켜지게.
그렇게 좀 날씨 칭찬도 하고 그래야 돼. 와, 날씨 좋다. 좀 일부러라도 그래야 돼. 우리 한국 문화는 그런 면에서 좀 제약을 많이 줘요. 그 뭐 떠들었어, 시끄럽게. 그 면이 우리 한국 사람들 좀 안 좋은 면이에요. 자꾸 와 이쁘다 그러면 좀 그만 떨어라 그래요. 예? 방정 뜨지 마. 방정밖에 뭐 시끄럽게. 자, 이게 아주 나쁜 거예요. 와, 정말 이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같이, 이야, 진짜 이쁘네.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러면서 우리는 뭐, 그 방정맞게 시끄럽게 뭐, 떠들어대지 마.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아요.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으면, 우리, 이제, 친구들 중에, 예? 학교 가면, 이제, 그런 친구들 중에, 아, 이쁘다. 그러면, 방정맞은 지지배라 그래. 이게 문제다. 이제, 그런 면에서, 어느 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요? 미국 사람들이요. 예? 미국 사람들은 그걸 터득을 했어. 왜 그럴까? 미국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착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지금 기독교가 사라져가고 있지.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막 방정맞게 짝이 없어. 와, Dr. Lee, you look so good, so young. 뭐, 너 이렇게 멋져졌다니, 이렇게 미남이 되셨다니. 와, wonderful. 막. 그, 우리 한국 사람은 방정 되게 떠오네. 그, 뉴 스타트 식으로 살아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이란 사람들이 가장 뭐예요? 종교 박해를 받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 예수님을 믿겠다. 그래가지고, 고생 바가지 할 걸 뻔히 알면서도, 영국에서 미국으로 도망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좋았어요. 제가 미국에 1970년에 미국에 도착했는데, 그때 제가, 이런, 이 사람들처럼 왜 그동안 내가 못 살았을까? 친절하고, 요즘 그건 다 사라졌어. 요즘 삭막해졌어, 미국도. 근데 이제 미국도 시골에 들어가면 아직도 그게 남아있어요. 대도시는 이건 막, 지금 뭐, 한국보다 더 험악해지고, 마약에다가, 뭐, 마약이 들어오니까 뭐요. 절도, 뭐, 강도, 뭐, 다 같이 들어오는 거죠. 마약 들어오면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마약을 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어떻게. 죽겠는데, 그러면 뭐, 죽이든지 살리든지 돈 뺏어가지고 마약해야지. 그렇게 변질이 돼 있다. 우리 한국도 마약청정국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아니래요. 지금 앞으로 마약이 자꾸 퍼지면, 절도, 강도, 폭행, 막, 그건 자연히 발생하게 돼 있어. 예. 참 세상이 험악해져 가요. 자, 햇볕. 그러니까 햇볕도 무엇이다? 기본 요건입니다. 생기를 받는 기본 요건. 그 다음에 절제라는 게 있어요. 절제라는 말은 모든 것을 이 말입니다. 자, 햇빛도 어떻게 받아야 돼? 적당히 받아야 돼요. 햇볕이 덜 받거나 더 받아도 생기를 잘못 받아서 문제가 생겨.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영양가가 높은 거라도 절제해야 돼. 예를 들어서 무슨 비타민이 좋다. 그러면 그거를 막 하루에 뭐, 사실 비타민 알약 같은 거는 한 알도 먹을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먹으면? 이렇게 먹으면. 저는 그런 거 먹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요즘 뭐, 유행하는 말은 1도 없다고 그러더라. 그렇죠? 먹는 거, 뭐, 병에 뭐, 먹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저는 수십 년을 지금 아마 제가 20대 때는 뭐 좋은 거라면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뉴스타트를 딱 알고부터는 1982년 그 뉴스타트 시작한데 그러니까 꼭 지금부터 뭐 40년 전이에요. 그때부터는 아 뭐만 하면 된다? 기본 여건만 딱 맞춰주면 생기가 들어. 근데, 기본 여건보다, 아, 이게 좋아? 그럼, 나 하루에 세 알 먹을 거야. 그러면 생기에 손해를 봐요. 아시겠죠? 내 몸에 더 이상 필요가 없는데도 그게 좋은 거기 때문에 더 많이 먹는다? 그거같이 손해보는 바보짓이 없어.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여러분 방에, 냉장고에, 뭐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어요. 요거. 이런 거 있으면 여러분이 생기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요. 아시겠죠? 그거 별로 좋은 겁니다. 이 정도로 영양소가 잘 균형이 맞도록. 그렇죠? 오늘도 뭐, 이게 뭐, 연근에다가 뭐 이래가다가, 호박씨에다가, 뭐, 예? 알몬드에다가, 그 정도로 딱 먹어주는 게 딱 좋아. 아몬드가 좋다고요? 그럼 손해예요. 아시겠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적당히. 그 절제가 중요해요. 그리고, 과식하지 마세요. 그럼 어디까지 얼마만큼 먹어야 돼서 과식이 아닙니까? 그거는요, 과식 절제라는 것은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밥 뜰 때부터 반찬 뜨잖아요. 뜰 때부터 하나님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욕심 부리지 마. 그래요. 그리고 이제 먹다가도, 그런데도 그 말을 무시하고 많이 떴어. 그 먹다가 보면 딱 그때 말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시원하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 이제 수저 넣고 남겨. 그러면 또 오늘 뭐예요? 아, 시끄러워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처먹고 나면, 하나님 생각대로 먹는 게 그 진짜 먹는 거예요. 그거를, 내 생각대로 처먹고 나면, 틀림없이 후회해요, 안 해요? 그러면 탁, 처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음식 한 숟갈 먹고 안 먹고, 이거 탁, 그렇게 보살피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가 거절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한 발 물러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네 거절하고 고생했잖아. 그거 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 말 좀 듣지 그래. 그럼 우린 또 뭐라 그래? 하시끄러워. 그래서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란 것은 그런 하나님의 그 조용한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병은 낫게 돼요. 자, 절제를 temperance. 모든 것을 적당히.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해요? 공기가 필요해요. 심호흡. air. 공기. 그래서 식물들은 뭐만 하면 돼요? 이 다섯 가지 기본 여건만 지키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거를 잘, 기본 여건을 농부들이 잘 공급해 주면 돼. 그래서 식물들도 뭐예요? 바람이 잘 통해야 돼. 공기가 잘 통해. 그렇죠? 자, 그럼 식물들은 무슨 프로그램? 식물들은 뉴 스타트까지 안 가도 돼. 뭐만 하면 돼요? 뉴 스타. 식물들은 뉴 스타 프로그램만 하면 건강을 회복해. 그 다음에 이제 동물은 뭘 해야 돼? 반드시 운동이 필요합니다. 운동은 exercise.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랑이 뉴 스타트 시킨다고 현미밥도 먹이고 또 뭐요? 운동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사랑이 운동시킨다는 것이 뭐 귀찮다 이것보다는 사랑이 때문에 나도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게 된다. 사랑아, 고맙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사랑이 운동을 내가 이제 시키는데, 저쪽, 우리 개울 건너 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산이에요, 저거. 거기에 딱 데려가서, 목줄을 어떻게 탁 풀어줘요. 그러면 막 이 자식이 막 고맙다고 막 기분이 좋아져 막 쏜살 같이 막 달려요. 그러면 저기 안 보이는데 어디 간지 몰라. 그래서 이제 한 10분 지나서 사랑아 그러면 와요. 그래, 더 놀아, 더. 그럼 또, 그래서 또 한 10분 있으면 또 찾아와. 더 놀까요? 좀 더 놀아. 그럼 또 촤악. 그 다시 10분 있으면 돌아와. 자, 이제 목줄 하자. 집에 가자. 근데 그동안에 저는 저대로, 이제 하고, 재밌어. 이제 그렇게, 운동을 해도, 에이씨, 재수없이 암에 걸려가지고, 아, 이 운동 맨날 해야 되나? 아, 나 참. 이러면 유전자 다 꺼지고, 뉴 스타트 효과 없어. 자, 그래서 뉴스타. 동물은 운동해야 돼요. 여러분. 이 운동을 안 시키고 동물원에 가둬놓잖아요. 예를 들어, 사자, 이런 거. 그거 다 갖춰져 있어. 가둬져 있어. 그러면, 여러분, 수컷 사자를 그렇게 가둬놓으면 새끼 날 생각을 안 해요. 즉, 무슨 소리냐면, 성적 욕구 같은 거 없어져 버려. 그 말은 성 호르몬이 생산이 안 돼. 남성 호르몬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남성 호르몬이 생산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남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린다. 이 말. 유전자가 꺼져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기가 안 온다. 왜? 운동을 안 하니까. 생기가 와야 될 기본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 유전자, 다른 유전자 다 꺼져요. 그래가지고 이쁜 암컷 사자를 이제 동침하라고 데려다 놓으면 수컷이 뭐라 그래요? 암컷보다 보고 너 여기 뭐 하냐? 그럼 암컷도 뭐라 그러게? 몰라요. 둘 다 아무 관심이 없어. 왜? 유전자들 다 꺼지기 때문에. 성적으로도 관심이 없어. 그래서 동물원에서는 그들이 교미하지 않습니다. 않고, 그럼 어떻게 해요? 시험관 애기 만들어요. 그래서 인공 임신을 시켜요. 그래서 새끼를, 임신을 하고 새끼를 낳으면 어떻게 하게? 암컷이 저쪽에 안 죽게? 안 줍니다. 굶어 죽이려고 그래요. 왜? 이런 생활은 사자 생활이 아니다. 사자로서 살 의미가 없다. 안 줘요. 그러면 동물원 직원들이 다 위험백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 여건이란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뭐 하는데? 생기를 받는데 중요한데. 이렇게 돼요. 그래서 동물들은 운동을 해야 되고, 운동하고 이제 피곤하면 반드시 뭐예요? 휴식이 필요하대. 휴식, rest. 그 휴식하지 않고 피로가 누적되면 안 와요. 생기가. 아시겠죠? 자, 이제 식물하고 동물하고 다르죠. 그렇죠? 식물은 땅에 뿌리를 박고 있기 때문에 운동이 필요 없어. 동물들은 날개가 있고, 네 발이 있고,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인간은, 그러니까 동물은 뭐만 하면 돼요, 이제. 식물은 뉴스타만 하면 되는데, 동물은 뉴스타만 하면 돼. 인간하고 뭐가 달라요? 맨 마지막 티, 신뢰.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아, 강의를 듣고, 아, 그렇구나, 뭐, 깨닫고, 아, 나는 믿을 수 있어, 뭐,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없어. 왜? 그 정도의 지능을 하나님이 주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그냥 보내면 동물들은 다 받아. 이제 우리 인간은 뭐예요? 생기를 주는 것을 받을지 안 받을지 누구의 선택에 달렸어요?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고. 그래서 그 생기를 받으려면은, 아, 강의 이런 원리, 이 진리를 다 듣고,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에요. 그래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진짜로 생기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그 알아, 내가 몰랐던 것을 내가 알게 됐는데 그 알게 된 것을 뭐예요? 신뢰하다. 아, 이게 맞다고 내가 신뢰, 믿는다. 여기서 생기를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인간은 신뢰는 trust, 신뢰 이렇게 돼서 와 강의가 길어졌습니다. 못다한 얘기도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명을 하고
그 선명한 진리를 뭐예요? 인간이 지적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선택하도록 선택했죠. 하나님이 자기가 생기를 주고 싶다고 해서 뭐 동물 식물처럼 막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인간은 인간을 그렇게 다루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는 New Star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생기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 생기를 내가 얼마나 받느냐 안 받느냐. 하나님은 생기를 100% 주시고 싶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기본 여건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냐. 그래서 우리가 뉴 스타트 한다는 것은 결국 기본 여건을 갖춰주는 일을 하는 것이다. 기본 여건만 갖춰지면 생기는 아무런 차별 없이 조건 없이 뭐예요? 공짜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